구제역 의심 신고가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경기 안성을 벗어난 충북 충주의 한 농가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구제역이 더 퍼질까 걱정인 가운데 정부는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모든 가축 시장을 폐쇄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충청북도 충주의 한 한우 농가에서 오늘 오전 구제역 의심 증상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1마리 한우 가운데 한 마리한테서 침흘림 같은 구제역 증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간이 검사 결과 구제역 O형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농가는 지난해 9월 구제역 백신을 접종한 걸로 확인됐다고 농식품부는 밝혔습니다. 이 농가에서 구제역이 확진으로 판정되면 최초 발생했던 경기도 안성 지역을 넘어서는 첫 사례가 됩니다. 대이동이 시작되는 설 연휴를 앞두고 방역당국엔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오늘 저녁 6시부터 전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48시간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과 지역에 대한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방문하게 되시면 차량 소독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국의 가축시장을 3주간 폐쇄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전국의 모든 소와 돼지의 구제역 백신을 긴급 접종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